시간에는 니고데모는 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로 왔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로 왔다는 것은 빛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빛이. 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둠에 속했으면 넓은 길 갔을 겁니다. 넓은 길을. 그런데 좁은 길이라도 빛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사로 왔다가 거기에 동참했다가 사내들은 공의에서 그날 잘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잘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장사하러 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아, 장사하는 날이니까 도와주셔서 왔구만.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미래를 내놓고 온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이 그에게 있었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걸어가는 길이 빛을 따르는 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니고데모가 처음에 왔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데 오늘 아직도 들었습니다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는 공식적인 산헤드리온에서 파송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알아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파송한 사람이죠. 니고데모의 첫 번째 등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과거에 니고데모가 그래도 예수님이 뭔가 좀 다르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려고 왔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원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해석이나 주석이 없어요. 니고데모 자체가 약간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찾아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해석들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어둠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빛 앞으로 나온 거예요. 과거에는 빛에 대한 소문은 들었죠. 그러나 빛을 직접 만나보기는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 그날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산헤드린 공의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깐 복습한 의미로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예수님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 내가 봤을 때에 개인적으로 니고데모는 상당히 점잖은 양반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잖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점잖게.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들은 여기 보면 복수입니다. 표적들을 봤다는 거예요. 표적들을. 그러니까 표적들을 봤는데 이 표적들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나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것 같은데요 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선지자라고 표현 안 합니다. 선지자로도 표현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하고 다른 어떤 입장을 가진 존재로 알았는데 그래서 이 사실로만 본다고 한다면 니고데모나 산헤드린 공의의 입장이나 별반 차이는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을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직 못 본 거예요. 예, 봤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배척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그들에게 찾아왔으나 그 빛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들려준 거죠.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구리뱀 사건을 들려주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례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전혀 몰랐어요. 다시 태어난다. 안어된 위로부터 다시 또는 새롭게 하늘로부터 라는 의미의 안어된 다시 태어난다. 겟나오.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오늘 낮에는 뭐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거듭 태어난다의 거듭이라는 것은 안어된이라는 헬라어거든요. 안어된. 안어된은 영어로 말하면 again. 다시 또는 리뉴얼, 새롭게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위로부터 above 위로부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오된 그 다음에 겟나오예요. 이 겟나오라는 것은 영어에 보게 되면 자식을 낳다 본 본이라고 본의 원형이 뭔가요? 본이 본인가요? 원형이? B B O R N 본 똑같네. 그 불규칙 변화인가요? 자, 영어를 벌써 안 해가지고 잘 B 본 그런가요? 본 대가죠. 야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태어난 게 이것이 birth 아니까 영어로 되면 birth. 그래 리버스죠. 이게 거듭 태어나는 것을 리버스라고 하는데, 자, 이 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는 비게시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 자식을 낳는다 할 때 낳는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태중에 잉태를 해가지고 열 달 동안 길러서 낳을 때는 본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아버지도 자식을 낳았다고 얘기하잖아. 낳았다, 자식을 보았다고 그러잖아. 그때는 아들을 보았다, 자식을 보았다. 그걸만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했을 때 그때는 비게시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낳았다 할 때는 본이라고 하지 않냐고 비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표현할 때는 only begotten son이에요. 비겟,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것을 겟나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헬라어는 제가 정확합니다. 겟나오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낳다 그럴 때는 겟나오예요. 본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비겟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태로부터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낳습니까? 라는 질문은 벌써 이게 틀린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의미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이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거듭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낳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므로 그 믿음으로 낳는 것이지 모태의 태중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무슨 뱃속에 들어갔다고 줘요. 이렇게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모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이들은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했냐,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던 자기 사내들인 공예나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새로 태어남인데 이 영적인 새로 태어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을 때에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믿을 때. 다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믿을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때에 새로 태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사건이라고. 쳐다본 즉 그 믿음. 여러분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쳐다본다고 독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리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노뱀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 죄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봐서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을 표현할 때 그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는데 그때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생명을 더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덧대어지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거듭남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믿음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믿음이 거듭난다. 믿음은 거듭난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거듭 태어난다는 것은 처음에 나는 거듭 태어난다니까 무엇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아닌가? 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뭐 새롭게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전에 갖지 못했던 믿음을 내가 가져서 생각을 새롭게 하면 거듭 태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새롭게 했다고 칩시다. 생각을 새롭게 했는데 어느 날 믿어보니까 아니네, 가짜네 이게. 자기가 또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아니 거듭날 수가 있나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 거듭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전하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정확하게 시대의 생명입니다. 그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건데 생각이 바뀌면 또 그러면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생명을 얻는다. 이 시대까지는 그 생명을 얻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단지 생각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회개시키는 사역.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를 새롭게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뭘 가지고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에게 아버지 생명을 분배해 주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거듭남은 생명의 분배를 가리키는 것이지 믿음의 생각의 전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져 버리면 믿다가 아이고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아이고 아니네 기독교 예수님이 그 가짜인 모양이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거듭난 사람이 다시 안 거듭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생각의 전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해주므로 인간의 창조된 생명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더해짐으로 두 가지 생명을 갖는 것을 거듭남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달기 알을 낳게 되는데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유정란은 거꾸로네.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유정란이 품으면 알이 나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수컷을 통하여 정상적인 것은 유정란이고 수컷이 없이 그냥 암컷으로 그냥 생긴 대로 나와버리면 무정란이죠 그죠? 예. 잘 모르겠네. 저 무정란 수정 유정란이 모르지만 저지가 엄마의 닭이 딱 21일 동안 딱 품고 있으면은 새끼가 태어나면 유정란 그렇죠? 맞죠? 이건 맞죠? 예. 네. 딱 품고 있는데 골아버렸어. 그럼 뭐예요? 무정란. 그럼 무정란 유정란 차이는 뭔가요? 아니 어떻게 해서 유정란이 되고 어떻게 무정란 수컷이 뭘 주나 모르겠네. 나 정확히 안 봐 살펴서 안 봐가지고. 근데 이건 분명해요. 닭 개장에서요. 양계장에서 수컷 없이 그냥 먹고 꼬다 꼬다 하고 또 말풍 나고 꼬다 꼬다 알러. 이것은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 이 수탉이 한 마리가 있고 암탉이 여럿이 있어요. 그때는 수탉이 암탉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그런 데는 난 그 알은 뭐요?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네, 차이가 있는 거. 근데 똑같은 알인데 유정란이고 무정란이듯이 생명이 있고 없듯이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람이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요. 그냥 사람인데 이 사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덧대어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을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거듭 태어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거듭 태어나는 방법은 믿음이나 그 메커니즘을 보면 성령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더해줘서 겉으로는 똑같이 하지만 겉으로는 똑같이 뭐 계란과 똑같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영적인 이런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이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게 아니야. 거듭남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다.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가르쳐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아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우리 속죄를 위해서 죽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입니다. 16, 17절 요한복음 3장 16, 17절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16, 17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아까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태어나는 것이 엄마로부터 태어나는 보온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비계시라는 의미라고 했죠. 보온이라고 한다면 엄마가 자식을 낳듯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데는 열 달이 필요치 않아요. 엄마가 자식을 보는데 열 달을 키워서 이렇게 보온해야 되려면 엄마를 길러내야 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것은 순간에 되는 거예요. 순간에.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 순간에.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도요. 홀로 독자거든요. 홀로, 모노라는 홀로. 그 다음에 생이라는 것이 겟나오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비겟이라는 영어의 비겟이라는 겟나오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일하게 본 자식, 아들을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탄생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로 직접적 탄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들이 아들을 믿음으로 성령이 생명을 가져와서 2차적인 탄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도 다시 거듭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으나 예수님과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노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혼자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날 수 있느냐? 거듭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거듭난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친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때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교육을. 그날 와가지고 왜? 그냥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파송으로서 공식적인 수행원처럼 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남이 뭔지를 알게 되고 누구를 믿어야 거듭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있게 된 것은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빛을 보았는데도 빛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빛 얘기를 잠깐만 또 해봅시다. 자, 19절로 21절입니다. 3장 19절로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이 세상에 이미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다는 것을 빛을 통하여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둠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둠을 버리고 빛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백성도 존경을 받고 계속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내가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내가 지금까지 존경받는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거나 산헤드린 공회에서 잘라버리거나 또는 뭐 어쩌면 예수 패라고 해서 같이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을 알고 빛을 봤는데도 빛을 붙잡을 거냐 말 거냐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회개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딱 하면은 이것이 붙잡을 거냐 말 거냐 아니 오직 믿음이야 다른 게 오직 믿음이야 믿음 오직 믿음이지 무슨 회개야 이렇게 했을 때 뭘 붙잡거냐 우리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교회는 목사가 교회도 조그맣고 뭐 개척했는데 뭔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리고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그냥 살겠죠. 넓은 길 그냥 그런 길 가는 흑암의 길 가는 거예요. 그냥 넓은 길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알지 못한다겠어요. 흑암으로 가는 것은 그 길의 끝이 어딘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분명한 것이 딱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이 진리라는 어떤 말씀을 딱 붙들었을 때, 깨달아졌을 때 딱 붙잡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됨으로 모든 진리가 점점 확대돼서 어마어마하게 빛으로 확 이렇게 커진 거죠. 그렇지, 다 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저 여러분은 빛을 발견하게 되면 그 빛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빛에, 그런데 니고데모는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노뱀으로 달려서 십자가에 죽으면 메시아다.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확인할 방법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통하여 한다고 미래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이분이 메시아다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그냥 아 죽었으니까 불쌍하다. 아 불쌍하구나. 나라도 가서 장례를 치러야지. 그러고 온 게 아니라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어요. 왜?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생겨.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지금 내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같고 메시아 같은데 어떻게 해서 확증되느냐? 십자가의 죽음으로 확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빛을 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중에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일 것을 보이심이러라. 인자가 땅에서 들리게 되면 그때 모든 사람을 이끌고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거잖아.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35절 36절 읽어봐요. 그 밑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실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빛은 어둠을 들춰냈는데, 어둠은 죄악입니다. 죄가 뭔지를 들춰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냈어요. 잠깐 켜서 비치는 등불. 자, 요한복음 7장 봅니다. 빛이 아니에요. 참 요한은 빛이 아니고 요한복음 7장 켜서 등 비치는 등불. 어디가 나오죠? 7장이 아니었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빛이 아니고요.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니까. 예,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찾았다가 시간 없어요. 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잠시 그 죄를 비춰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하는 증언을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는 거, 우리라는 것은 세례요한이 잠깐 비춰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 5장이에요? 예, 주여 할렐루야. 또 성경에 또 예, 5장. 아, 그러네. 5장 35절이네. 예, 맞아요. 5장 35절. 성경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자, 35절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근데 그 빛을 비쳤는데도 대제사장들은 세례를 안 받아요. 가서 세례 안 받아. 바리새인들도 세례를 안 받아요.
바리새인들 어느 날 왔어요. 그 독사의 새끼들라는 거예요. 너희들 백성들이 다 세례 받으니까 형식적으로 받으려고 왔지. 그러면서 야단을 쳐버려요. 그래서 안 줍니다 세례를. 그러니까 이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도 알고 안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 요 세례 요한의 증언도 받지 않고 내가 직접 메시아라고 얘기하되도 너희들이 그 빛을 좋아하지 않냐고 계속 어둠 가운데 서서 종교를 이용해서 존경과 뭐 지위를 높은 지위를 얻거나 돈을 얻는데 너희들이 계속 간다면 너희들은 결국에 어둠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증거는 노뱀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게 되면 메시아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는 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요. 숨은 제자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감췄어요.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대답이 없네. 에? 못한 걸까요?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혜로운 자다. 예, 그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신분을 들춰냈다면 쫓아내볼 수도 있었잖아요. 예? 숨은 제자라는 거예요. 한 번도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메시아로 빛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속으로만 믿고 있어. 속으로만 얘기 안 했어요. 북한 사람들 지금 나는 수령 아바이가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독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그날 요독수용소로 그냥 요독수용소로. 예. 그러니까 안 믿어 안 믿어. 우리의 수령은 수령 아바이. 그러면 속으로는 나는 안 믿지. 수령 아바이가 뭐가 되겠어.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듯이 아르마디 요셉은 72명의 살해되는 거기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니고데모는 모르고 밤에 찾아와서 예수가 대화하다가 펑 한 번 맞아가지고 빛을 확 본 거예요 그날. 그래서 빛 안에 걸어 들어가서 빛의 사람이 된 거고, 이 아르마디 요셉은 뭔지를 잘 몰라.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르마디 요셉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이런 사람도 한 사람씩은 필요해요. 알고 있으나 27장 57절 이런 사람도 가끔씩 하나씩은 필요해. 27장 57절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인데 아무도 이게 제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 숨겨버린 거예요. 숨겨버린 어떤 사람이 또 나와요. 여기에 또 다른 증언이 있어요. 15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 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숨기고 있었죠. 만약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 달라면 요놈이 숨기려고 그러고 막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러려고 하지 택돔 소리 말어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속으로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지 아무도 몰라. 이런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쩌다 한 사람씩은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리와 패스 그런 사람도 한 사람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북한에 가도록 그렇잖아요. 자기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요 어느 날 골목을 기다리다는 거예요. 목사 한국의 목사가 오면 왜 일평생에 단 한 번만 목사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랍니다. 일평생에 한 번 목사의 축도 한 번 받고 싶은 것이 소원이고요. 더 큰 소원은 뭐냐면 일평생에 목사님 앞에 11절 한 번 내보고 싶다고 소원이랍니다. 북한 사람은
일평생에 한번 11조 한번 내보고 싶은 것이 손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드러내진 않아. 드러내지 않아. 그러다가 목사가 오면은 목사 양반 그리고 악수를 딱 하는데 악수를 딱 하면서 손가락으로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당신 한번 손 한번 만져봤으니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 악수한 목사만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40년을 그렇게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가지고 이대인데 부모가 예수 믿었다가 이 공산당 치아가 된 건데 그 자식이 물려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숨겨있는 제자였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 예수님을 변호해 줍니다. 예수님이 그 산헤드린 공의에서 나중에 재판받을 때도 니고데모가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공개적인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날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 시체 주세요.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택동생이에요. 택동소리요. 장을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신비한 게 이사야 53장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 부자의 묘실에 묻힌다고 딱 돼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동산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땅을 사서 사무에서 사암이라 모래 같은 그 땅이라 파가지고 가족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아직 한 사람도 들어간 적이 없는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마디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50대 중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마디 요셉이 그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공개되었다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갔겠어요? 바로 거기에 내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꼭대기에서 내렸다가 바로 옆에도 들어가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장사를 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둔 가끔의 제자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겨둔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만 아멘. 장로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그냥 아멘 해도 그냥 아무도 그냥 하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아멘 했다 혹시 또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냥 아멘을 해요. 아리마대에서는 숨겨둔 제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적절하게 일부러 숨겨두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라. 왜? 너가 시체를 장사해야 될 사람인데 네가 알려주면 누가 시체를 가져가겠냐.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 저주받은 시체에 같이 가면 같이 저주받을지도 모르고 같이 한패거리로 몰렸다가는 죽임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본인은 숨겼으나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 무덤에 가져가니까 누가 찾아와요? 요한복음 19장 39절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근데 서두가 재밌어요.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가 이제 밝은 낮에 딱 온 거죠. 예? 왔어요. 그러면서 예,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는데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은 왕이 죽을 때 바르는 고귀한 향품입니다. 시편 45편 8절 예수님께서 그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오죠. 45편 8절 7절 8절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가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몰약이라는 것은 미르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로 보면은 그 다음에 침향에는 알로에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침향이라는 것은 알로에에 대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알로에와 그 죽은 시체에 발라서 부패를 이렇게 그 할 때 냄새가 좀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몰약을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침향은
부드럽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100리트라 엄청 많아요. 양이 1리트라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보니까 1리트라는 327g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32.7kg 정도 되는 상당히 많은 향품을 가져온 보니까 이 니고데모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부자. 그 정도로 가져왔다는 것은 부자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체에 장사에 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다 준비해놨어요. 싹 하는데 그것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공개된 사람. 이제 이미 가져왔으니까. 내려오기까지는 안 될 수도 있었으나 이미 가져왔으니까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 참여하게 된 건 단순한 장례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면 그것이 메시아의 사인이다 라고 그날 밤에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니까. 그날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 나는 이분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것은 예수님과 니고데오 사이에 아는 일이지 아리마대 사람도 모를 일이에요.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알아요. 주님께서 첫날 캄캄한 밤중에 찾아갔을 때 빛을 보여주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은 이런 표적을 보면 된다라고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결국에 니고데모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니고데모는 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로 왔는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신하고 인정하고 공포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찾아온 것이다.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살아갈 사람도 있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아갈 사람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살아갈지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가겠지만 저는 니고데모처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에? 니고데모인지 죽게 생겼는지 목사는 니고데모의 삶을 우리 성도는 아리마대 요셉을 살아가도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아리마대 요셉처럼 살아야 되지만 이 목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몰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저는 간이 배밖에 나왔잖아요. 그죠? 보여 안 보여? 간이 배밖에 나왔잖아요.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저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간이 배밖에 나왔는지 왜 그런 얘기를 그냥 그걸 하면은 그냥 잘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어서요 안 잘립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이 니고데모의 삶을 사나 아리마대 요셉을 사나 하나님께서 다시 적절할 때 꼭 쓰려고 준비해 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지금은 당장 어떤 일을 감당 못해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있을 것이다. 기대를 갖고 있어요. 네. 우리 오늘 찬송했듯이 말해요.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네.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 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아름다운 공동체. 여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이고 여기에 같이 서로를 위해서 형제 자매로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응? 북한에는 한 번만 11조만 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원인데 이 남한에서 저는 핸드폰을 주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찾아올 줄 알았어요. 왜? 모든 사람이 검색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그래 희한해.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지워줘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더라고. 희한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은혜가 있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지 모르겠고요. 무슨 은혜가 있길래 이 동탄 명성교회 와서 진리를 막 발견하게 됐는지 옆 사람 인사요. 당신은 조상 때부터 은혜가 있었네요. 시작. 조상 때부터 은혜가 있었어요. 조상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발견한다는 게 이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아예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신앙에 있어서 처음부터 핍박과 죽음을 내놓는 각오로 다 살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내 삶이 없었다고 한다면 신앙의 핍박이나 이런
죽음의 위협까지 가는 이런 상황까지 간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마 두려워서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진리를 외치는 데 있어서도 담대함이 거기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니고데모로, 어느 날 저도 똑같은 세상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빛을 쫙 비춰주니까 그 친구보다 오히려 더 제 예수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 친구는 미국에 가서 교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 그 친구가 증거하고 있을까?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빛을 발견했을 때 그 빛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빛을 비춰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 그것은 빛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딱 붙잡으려 한다. 그것을 드러내든 감추든 간에 그것을 속으로는 좌우지간 붙잡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적절하게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저나 여러분이 갈 길이 혹시 다른 길 할지라도 빛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인 걸 믿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그때 당시에 산헤드린 72